광주와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둥지를 튼 지 넉 달이 됐습니다. 그런데 정주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직원들은 여전히 마지못해 산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400여 명입니다. 이 가운데 전문 계약직 2, 30명을 빼면 대부분 나주나 광주 토박이가 채용됐습니다.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나름 달성한 것입니다. 또 일과 일촌 자녀 계례를 통해서 농촌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모내기 활동도 하고 또 뭐 지역 주민들하고 경로 잔치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렇습니다.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같은 지역 적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혁신도시 안에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직원의 80%가량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. 외부 출장이나 야근 비중이 높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. 상가 건물 하나 세워지지 않아서 식당을 가려면 30분 이상 차를 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점심이 되면 구내식당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. 헬스나 국선도 등 동아리 활동으로 가족을 떠난 외로움을 달래고 주말엔 서울과 광주를 오가느라 바쁩니다. 아직도 마지못해 근무한다. 또 기회만 되면 다 붙여 서울 경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.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기관 서너 곳이 이전해 올 예정이지만 이런 불편이 알려지면서 이전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또 그 아파트 이런 것들도 지금 차근차근 이제 그 시에서 허가 나와가지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.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이 예정대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주거와 교육, 교통 여건을 좀 더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